일단은 오늘 바텀 상성 강의를 할 건데, 최근 버전으로 찍을 거고요. 일단 바텀 상성을 알기 전에 원딜 티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은데, 1티어랑 2티어만 알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저 티어 기준부터 할게요. 제가 말하는 저 티어 기준은 마스터 이하입니다. 마스터 포함이에요. 설명은 어차피 바텀 상성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상성 강의랑 티어 정리만 해드릴게요. 카이사 좋습니다. 3이라 대처 못하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징크스 좋습니다. 이세 개가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2티어로 가져가면 직스 좋습니다. 직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스웨인은 배제할게요. 스웨인은 왜 1티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느끼는데 핑률도 0.93이라 너무 낮고요.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장인 챔프의 느낌이 더 크고요. 드레이븐도 할줄 아시면 좋고요. 칼리스타도 좋습니다. 루시안, 자야, 케이틀린 이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애매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금화 이상부터 좋은 원딜도 있습니다. 왜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티어 무조건 칼리스타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두 번째 드레이븐입니다. 왜이두 개가 제일 높아요? 솔직히 칼리가 더 높아요, 드레이븐보다. 근데 칼리 상대하기 드분이 좋아요. 그래서 둘다 놓는 건데, 칼리스타가 왜저 티어에서 안 좋냐? 라인전을 스노우볼 기반으로 굴려야 되는데, 저 티어는 스노우볼 기반으로 굴리지 않습니다. 고 티어는 굴려주기 때문에 칼리스타 1티어가 압도적으로 좋고요. 이 다음에 자야가 좋습니다. 자야도 가면 갈수록 좋고, 라인전 자체도 준수합니다. 근데 왜저 티어에서는 자야가 안 좋냐? 자야 같은 경우는 좀 수동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 수동적인 부분을 높은 티어들은 잘 잡아주기 때문에 자야가 고 티어에서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카이사 좋고 드븐 이네 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2티어로 가볼게요. 닐라 같은 경우도 카이사 상대하기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3이라는 항상 좋아 보고 뽑을 만하다 생각하고요. 케이틀린도 종종 나온다고 생각해서 케이틀린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애쉬 같은 경우도 이제 칼리스타 상대로 많이 뽑습니다. 저 티어에서 근데 애쉬가 안 좋은 이유는 뚜벅이기도 하고 좀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 티어에서 더 좋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11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 티어에서는 11루로 좀 팀적으로 게임 해주면 충분히 굴러가기 때문에 11위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2티어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핵심은 바텀으로 상성 강의를 안 찍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바텀 상성 강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텀은 원딜 카운터만 아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두 명이 있어서 서포까지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서포 상성 강의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원딜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먹이 사슬만 알면 됩니다. 먹이 사슬. 잡아먹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애가 탱커예요. 탱커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유틸입니다. 그 다음에 딜인데요. 라인전은 딜 서폿이 제일 셉니다. 두 번째로 유틸이 더 세요. 세 번째는 탱커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블리츠라고 가정할게요. 룰루라고 가정할게요. 제라스를 가정할게요. 이세 개를 볼게요. 제라스는 스킬 범위가 넓어서 맞추기 쉽죠. 블리츠는 피하면 어떻게 돼요? 라인전은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제라스도 피하면 이길 수가 없지만 제라스가 더 범위가 넓어서 맞추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블리츠가 한번 끌면 누가 이겨요? 제라스 룰루가 다 이겨요. 그래서 탱커가 제일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탱커 서폿들은 라인전이 보면 못 맞추면 약한데 맞출 때 리스크가 엄청 커서 지금 1티어에 계속 탱커 서폿이 있는 거예요. 유틸 같은 경우도 라인전이 반반이죠. 어찌 보면 딜도 되면서 버프도 줄수 있지만 몸이 약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딜 서폿은 말 그대로 딜은 센데 몸이 너무 약해서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바텀 픽할 때 그래서 상성 보는 법이 필요해요. 우리 탱커 서폿 했다? 오케이. 원딜만 상성 반반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 가서 이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원딜 상성 쳐. 근데 우리 팀 서폿 제라스야? 근데 상대방 서폿이 탱커에다가 나 원딜 상성도 쳐. 그럼 보통 누가 이기겠어요? 상대방이 이기죠, 당연히. 이해하셨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딜 상성 지는데 우리 팀 서폿이 만약에 블리츠야. 상대방은 제라스야. 바텀 상성 지금 보니까 이길 만한데? 서폿은? 그럼 내가 좀 버티면 서폿 상성 때문에 먹을 수가 있다. 이걸 아시면 돼요. 서폿이 요리사고 원딜이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제 원딜 하나씩 볼게요. 일단 직스부터 볼게요. 직스는 장점이 뭐냐? 남들보다 쉽게 할수 있다. 엄청 쉬워요. 상대방 원딜이 잘해도 내가 조금 못해도 비슷하게 실력을 뽑을 수 있다. 되게 좋죠, 캐릭터가. 1코어만 나와도 딜이 엄청 셈. 단점, 하드 캐리가 불가능함. 킬샷을 못 맞추면 리스크가 팀이 던지면 캐리 불가. 카운터 직스 같은 경우는 뚜벅이 원딜 상대로 좋은 게 스킬을 던지니까. 그래가지고 직스 카운터가 뭐가 있겠어요? 도주기가 있는 게 좋아요. 뭐 달라붙는 거나 막 칼리스타 이런 거 싫어하고요. 당연히 루시안 같은 것도 싫어하겠죠. 왜냐면 루시안도 대시기가 있으니까. 트리스타나 드레이븐 같은 애들 상대로 괜찮아. 드레이븐 뚜벅이라 드레이븐이랑 안 싸워주고 그냥 도망만 다니면 개빡치거든요. 드레이븐 입장에서는. 나는 직스 상대로 이런 거 못해. 나는 같이 파밍하고 같이 크고 싶어. 오케이. 그런 원딜도 있습니다. 할 만한 원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즈리얼도 상관없어.
없습니다. 3이라도 상관없습니다. 3이라도 스킬 막는 게 있으니까. 베인도 괜찮습니다. 징크스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개뚜벅이라 그렇게 추천 안 하고요. 카이사도 좋습니다. 11호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되게 별로예요. 서포터 상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근데 같이 하기 좋은 서포터 알려드릴 거예요. 같이 하기 좋은 서포트는요, 카운터가 나와도 펀치라도 날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조건 카운터 나온다고 지는 게 아니잖아, 게임이. 조합발로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직스는 누구랑 잘 어울려요? 레오나 너무 좋습니다. 파이크 좋습니다. 세나도 상당히 셉니다.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서폿이기 때문에 이거 추천드려요. AP, AP는 왜 안 하냐? 상대방이 마저드레돌이면 불편하잖아요. 상대방 룬까지 고려해서 AD, AP 섞여있는 서폿이랑 서폿이 딜이면 더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즈리얼이 좀 이제 직스랑 비슷한데 장점은 뭐냐? 서폿이 바보여도 파밍 가능. 진짜 어쩌다가 이상한 애 만났어. 아씨 파밍하기 힘들어. 예를 들면 트위치 서폿이 로밍을 간다거나요. 그러면 이제 이즈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CS 수급이 조금이라도 더 되죠. 서폿이 이상해도 보주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보자들이 하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딜도 준수하게 나오고요. 어느 정도만 크면 딜량 주작하면서 1등 하기 쉽다. 이게 뭔 말이냐? 딜링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못 크지만 않으면. 단점도 있겠죠. 못 크면 하염없이 말려서 크기 힘들다. 스킬샷이 안 맞으면 딜이 안 나온다. 다른 원딜에 비해서 이즈리얼은 평타기 위반이 아니라 스킬이랑 평타를 같이 섞어서 이즈리얼은 스킬이 80%입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초보자가 하기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라인전은 내가 하기 나름이라 잘하면 센데 또 못하면 약해짐. 이런 게 이제 장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이즈리얼 카운터는 뭐가 있을까요? 라인전 센 애들이 카운터입니다. 칼리스타. 카이사는 원래 반반인데 카이사가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 이즈리얼 상대로 웬만하면 이기기 때문에. 그다음 이즈리얼 같은 경우는 라인전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즈리얼보다 강해지는 원대들이 몇 개 있어요. 제리 같은 거 우리 팀 서폿이 상성이 안 좋을 때 만약에 나만 라인전 이겨. 힘든 건 아닌데 제리가 똑같이 커버리면 힘들어. 트위치 같은 경우도 1대1 만나면 많이 힘들어요. 시비르 같은 경우 라인 클리어가 빠르니까. 케이틀린. 근데 카운터가 많지만 이즈리얼은 아까도 말했죠. 하기 나름이 하기 나름. 정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할만한 거. 드레이븐 생각보다 할만해. 드레이븐 이기긴 하는데 드레이븐 때 잘 맞으면 안 따요. 드레이븐 그냥 오면 빼면 그만이고 그냥 Q 쓰고 빼면 그만이라 생각보다 이제 할만하다는 점. 미포도 할만합니다. 베인도 할만해요. 반반이야 서로. 하기 나름. 원래 이즈리얼 베인 옛날부터 많이 나왔는데 그냥 서로 하기 나름 같아요 제 생각에. 그다음 진도 할만합니다. 3이라도 할만해. 그냥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제가 기억이 안 나면 아 물론 다 넣을 수 있는데요. 그냥 요즘에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징크스도 할만하고 막 여기 코그모 같은 걸 안 넣잖아요 제가. 코그모 바루스 요즘 안 나와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그다음 같이 하기 좋은 서폿 카르마 레오나가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카르마 레오나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좋고요. 딜 서폿이랑도 어울립니다. 유틸이랑 하는 거 피하는 거 추천입니다. 요즘 제라스 세나 많이 나올 텐데 제라스 세나랑 이즈리얼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징크 장점 일단 버프 먹어서 지금 메탈 좋음. 캐리력 너무 좋음. 스킬 기반이 아니라 평타로만 딜해도 세서 하기 좋음. 초보자도 원딜 중에 캐리력 3명 뽑으면 징크스가 들어갈 정도로 캐리력이 좋아요. 단점 뚜벅이 도주기가 없어서 탱커들이 물면 힘듦. 팀이 안 지켜주면 죽을 때가 많음. 징크스 카운터 라인전 세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징크스가 라인전 준수한 거 맞는데 대놓고 센 애들한테 힘들어. 뭐 드레이븐, 칼리스타, 바루스. 3이라는 할만한데 거리 싸움. 직스 많이 힘들어요. 뚜벅이기 때문에. 그다음 할만한 거. 이즈, 자야. 자야는 데 서로 거리 싸움이고요. 루시안도 원래 루시안 이기는데 솔직히 거리 싸움. 할만한 거는 그냥 서로 손싸움. 아펠리오스. 카운터는요. 손싸움 하다가도 밀고 들어오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카이사, 애쉬. 애쉬는 근데 원래 애쉬가 보통 한 60 정도 가져가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해봤는데 징크스가 1킬만 먹어도 애쉬가 이제 노답되는 느낌이라 애쉬가 진짜 맨날 많이 이겼었는데 요즘 징크스가 그만큼 좋아가지고 뭐 패시브 너프 먹는데 영향 있나요? 이러는데 하나 없어요. 하나도. 왜냐면 어차피 다른 쪽에서 버프를 모은 거라서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트리스타나. 원래 트리스타나가 있잖아요. 엄청 카운터거든요. 트타가 1킬만 먹어도 그냥 앞점프 할 때마다 징크스가 죽어요. 그 정도로 트타가 카운터인데 서폿이 정상이라고 가정하면요. 징크스가 할만하거든요. 만약에 비정상인 서폿을 만났는데 트리스타나를 만났다. 그럼 그날의 인생 망한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요즘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가지고 트위치도 비슷해요. 트위치 트리스타나를 같이 묶읍시다. 트위치도 좀 이제 징크스
링크스 되게 잘 잡아요. 여기 3이라까지 묶고 진짜 서폿이 바보일 때 이 세 명이 제일 무서워. 3이라 트리스타 트위치 이게 뚜벅이 애들 진짜 잘 잡거든. 그러니까 진짜 한 번만 죽어도 답이 안 나와. 심지어 서폿이 징크스 버렸다? 와 이거 뭐 답이 안 나오거든. 같이 하기 좋은 서폿. 일단 룰루 포텐 미침 쓰레쉬 이제 그냥 같이 하기 좋아요. 룰루 쓰레쉬가 대표적으로 제일 좋고요. 딜 서폿이랑만 안 하면 돼. 진 갈게요. 진 장점 하기 너무 쉬운 땅고양 피셜 나이가 50살도 진 가능 이 정도입니다. 정말 그만큼 쉬워요. 롤 하면서 제일 쉬운 게 뭐다? 진입니다. 원딜 캐릭 중에 사거리가 제일 긴 평타 말고 긴 챔피언 멀리서 후방 지원 가능 서폿이 뭐가 나오든 다 맞춰줄 수 있음. 물론 내 유틸은 좀 애매하긴 한데 괜찮죠. 단점 말리면 탱 있다 가정 인생 끝남 진짜 말도 안 되게 무기력해짐 탱을 못 잡음 팀이 말렸을 때 캐리력이 다른 원딜들에 비해서 엄청 떨어짐 네발 장전하는 단점이 있음 카운터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할 만한 거 설명할게요. 왠 줄 알아요? 진은 모든 원딜이 나와도 반반에 갈 수 있는 원딜입니다. 상대방 성장하는 원딜이면 싫어. 왜냐면 나는 진 해가지고 라인전 세게 하고 싶은데 성장하는 원딜 상대로 막을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징크스 했어. 근데 반반을 갔어. 내가 기분 나쁘지 진을 하는데. 아니 상대방 징크스는 라인전이 그렇게 센 애도 아니고 근데 성장하면 나보다 좋아. 아 그럼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 그니까 진할 때는 상대방이 성장하는 원딜을 뽑았어. 근데 라인전은 이길 수가 없네? 서포터 상승 보니까? 그러면 하면 안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상대방 드레이븐을 했네? 진으로 반반만 가도 내가 더 좋잖아. 상대방 드레이븐을 라인전이 이겨야 되는데. 어? 개꿀. 뭐 이럴 때 하거나 진을 하는 기준 딜 서폿일 때 왜냐면 진이 좀 보조적인 원딜이기 때문에 서포터가 딜 서폿을 한다? 그러면 좀 잘 맞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싫어하는 서포터 몇 개 있어요. 럭스, 세나, 제라스, 딩거 이런 애들 다 잘 맞아요. 브랜드, 자이라 이런 애들 다 좋아요. 얘네 막말로 딜 서폿이랑 해서 더 세게 할 수 있는 애라서 그래서 같이 하기 좋은 서폿이 누가 있겠어요? 뭐 요즘 나온 세나, 제라스 심지어 브랜드, 자이라 이런 거 다 좋아. 유미 이런 것도 은근 잘 맞고 나미 이런 것도 잘 맞고 이게 진이 좀 만능적으로 좀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단점이 확실한 거죠. 어쨌든 간에 상대방은 진이 나왔을 때 막 그렇게 라인전을 불편해하면서 하진 않아. 그냥 진 나왔다? 무슨 원딜에도 상관없어. 막말로 더 센 거야. 막 칼리스타에도 그냥 라인전 죽여 패놓을 수 있지. 진이 워낙 단점이 명확하니까. 근데 내 말은 반반은 갈 수 있다고 진을 하면. 캐리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팀이 말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미스포춘도 좀 이제 장점. 되게 나이 먹어도 하기 쉬움. 근데 미스포춘은 이제 40살까지 가는. 50살은 못해. 궁극기 하나만 잘 써도 1인분이 가능한 캐릭터이고 라인전 자체가 진은 반반이면 얘는 상중하 있으면 상에서 중 왔다 갔다 하는 라인전을 항상 할 수 있는 캐릭터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세지도 않은데 그래도 막 약하진 않아 이런 정도예요. 라인전 자체가 퓨어하게 나쁘지 않습니다. 단점 탱을 못 잡고 뚜벅이에다가 다른 원딜에 비해서 궁극기가 전체범이라 나머지 스킬들이 혼자 딜하기 좋은 캐릭이 아니에요. 팀이 깔아주면서 가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죠. 궁극기랑 이 스킬 빼고는 QW로 딜을 해야 되는데 QW만 의지해서 데미지 넣기가 힘들잖아요. 카이사는 QWER 자체가 자기 혼자 있어도 다 딜하기 좋잖아요. 근데 미스포츠는 혼자 있을 때 딜하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Q랑 W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카운터는 라인전에서 폴짝폴짝 뛰는 데도 싫어요. 루시안, 칼리스타, 트리스타나 3이라는 미포 스킬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3이라가 나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다는 점. 그래서 할 만한 거 케이틀린 시비르도 생각보다 많이 할 만합니다. 시비르가 라인 밀기 전에 쳐버리면 할 만해서 트위치 자야 상대로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요즘 자야 많이 난 자야 대표적인 카운터가 미스포춘입니다. 자야 상대로 미포 할 만도 하다 봅니다. 원래 자야 상대로 많이 나와요. 메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제 리얼 아펠리오스 제리 드레이븐도 할만하고요. 드레이븐은 좀 하기 나름인데 드레이븐도 막 나쁘지 않아. 무조건 서포터랑은 연계가 돼요. 유틸이랑은 별로 안 좋아요. 그나마 차라리 딜 서폿이 나아요. 근데 제일 잘 어울리는 거 대표적으로 레오나 노틸러스가 있습니다. 블리츠까지 이 세 명이 제일 잘 어울려요. 닐라 뚜벅이 원딜들 잘 잡아요. 레벨이 남들보다 더 빨리 올라요. 서폿이랑 1, 2레벨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점 개인적으로 혼자 캐 캐리하기 너무 어려움. 난이도가 높음. 한번 실수하면 갑자기 말려버림. 뭐 요정도? 근데 닐라가 좀 원래 단점이 확실한 캐릭터라 제 생각에 닐라 카운터는 도주기 있는 원딜이면 좋아요. 뚜벅이 안 하는 거 추천. 그래서 원래 드레이븐 카운터 상대로 닐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드레이븐 평타 막아버리니까. 평타가 좀 중요한 캐릭터들 상대로 많이 해요. 아니 뚜벅이 원딜 상대로. 닐라 나왔을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자야가
은근 좋아요. 자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스키로 땡겨서 이제 딜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케이틀린 되게 좋아요. 제가 직스 같은 경우도 뚜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냥 직스는 AP라서 나오면 귀찮아요. 닐라 할 때 칼리도 뚜벅뚜벅이 아니라 점프점프 하는 애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하기 좋은 서포터는 패시브가 회복량을 늘려줘요. 소라카 닐라 한번 해보시면요 좀 좋을 거예요. 소라카 같은 경우는 거의 별로 안 하긴 하는데 고티어에서 닐라 소라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 친구나 여자친구가 소라카 하는 친구다 닐라 해보세요. 하릭도 좋습니다. 또 노틸 이런 애들 좋아요. 6렙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미도 괜찮은데 유미 너프면 너무 많이 먹어서 차라리 소라카가 좋습니다. 칼리스타는 닐라한테 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안 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대회 나가서 스크림을 프로팀이랑 했는데, 제가 칼리사가 하고 상대방이 닐라였는데 닐라가 압박감이 더 심하더라고요. 내가 솔킬 한 3번인가 4번 땄는데 그냥 쉬워. 내가 더 잘하는 건가? 이게 제가 경험하는 거 토대로 가는 거라서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11년 12년 하면서 언딜만 하다 보니까 좀 더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애쉬 장점 시야 확보가 좋아요. 스킬이 메가 있기 때문에 궁극기로 변수 창출 가능, 느려짐 자체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상대방 뚜벅이들이 힘들어함, 카이팅 뽕맛이 좋다. 단점 뚜벅이 탱을 그렇게 잘 잡는 편이 아니에요. 이게 요즘 템트리가 탱을 잘 잡는 템트리로 막 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탱을 잡는데 시간이 걸림, 남들보다 컨트롤이 더 필요함.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거의 자기 무빙 하나로 게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다. 근데 장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운터라고 가정하면 좀 라인전 센 친구들한테 힘들긴 한데, 드레이븐 칼리가 잘하면, 이건 근데 완전 순살, 원래 드레이븐 칼리가 애쉬 상대로 이제 힘들다는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상대하기 어려운 챔피언 47% 나오네. 만약에 드븐 애쉬가 잘하면 애쉬가 지긴 하는데 웬만하면 칼리 드레이븐이 지긴 해요. 근데 순싸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넘어가서 애쉬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이제 3이라 같은 거에 좀 약해요. 서폿이랑 같이 들어오는. 그래서 얘는 어찌 보면 서포터 상성이 더 힘든 게 많은데, 뭐 미포, 바로스 이런 친구들 진까지 자기보다 사거리가 긴 애들한테 아주 힘들어요. 루시안 같은 경우는 손싸움이 큽니다. 루시안은 이제 들어오는 캐릭터라 이제 애쉬가 질 수도 있는데, 애쉬가 사거리를 계속 굴리면 이기지만 사거리를 못 벌리는 순간 그냥 다 떠나서, 여러분들 애쉬는 남들보다 사거리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애쉬가 사거리 600에다가 평타에 슬로우가 있어서 그게 특화된 캐릭터잖아요. 특화됐으면 단점이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 장점을 못 살리면 남들보다 약한 건데? 예를 들어서 애쉬랑 카이사랑 똑같이 평타 치면 누가 이겨요? 카이사가 이기지. 왜? 카이사는 애초에 평타 거리 재면서 만든 캐릭터가 아니라 꽝고 트면 이기는데, 그죠? 그니까 롤 할 때는 자기 장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얘는 느려지는 게 있으니까 느려지는 걸 활용 못하면 줘야지. 그래서 남들보다 사거리 싸움을 잘해야 돼요. 할만한 거 다야 할만하고요. 이즈리얼, 케이틀린, 드분칼리 여기다 넣을게요. 드분칼리, 카이사, 서로 할만한 것 같아. 서로 카이사 애쉬는 항상 느끼는데 카이사가 1킬 먹으면 애쉬가 불편해져. 징크스도 서로 할만하기 때문에 넣어놓을게요. 3이라 장점 티어 낮은 데서 깡패임, 높아도 팀에 CC기가 없어서 궁극기를 못 끊으면 캐리력이 장난 없어. 남들에 비해서 좀 딜하는 게 다르죠. 들어갈 각을 잘 봐야 되는 캐릭터, 암살자 같은 이제 캐릭터 느낌이 커가지고 얘가 다른 원딜에 비해서는 평타를 많이 치기보다는 스킬 위주로 딜하는데 스킬이 거의 특정이라 이즈리얼이랑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빈틈의 실을 잘 봐야 되죠. 맞습니다. 단점 CC 있으면 하염없이 쓰레기가 됨, 서폿이 쓰레기 너무 할 게 없음. 말 그대로 수동적이죠. 되게 수동적인 캐릭터예요. 탱을 못 잡음. 이 정도? 뚜벅이긴 해도 얘가 막는 게 있기 때문에 뚜벅이라고 넣진 않을게요. 카운터 원딜 케이틀린 힘들어요. 케이틀린 사거리가 길어서 상당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케이틀린 말고 없는데, 그나마 닐라? 닐라는 3이라 콤보가 안 쌓임. 네, 카운터는 우리 팀 서폿임. 아 진짜 3이라 했는데 갑자기 유틸이나 딜하면 성나감. 진짜 이 정도로 얘가 서폿 빨을 많이 타요. 같이 하기 좋은 서폿. 근데 상성이 아무리 쓰레기여도 서폿이 같이 하기 좋으면 할만하다. 알리스타, 노틸러스, 넬 이게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탱커 서폿 진행하세요. 근데 상대방이 이 서폿 나오면 절대 하면 안 돼.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얘는 이게 진짜 심해서 상대방 알리나 레오나 나오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케이틀리 넘어갈게요. 장점 원딜 중에서 사거리가 제일 김, 라인전 자체가 쌤, 전체적으로 원딜의 표본을 누구라 하냐면 땅우양이라 할 수 아예 케이틀린이라 할 수 있음. 포지션, 딜, 도주기 그냥 모든 걸 다 통틀어 말하자면 케이틀린이라 할 수 있어요. 단점
달라붙는 애들한테는 좀 약한 편. 내 장점이 사거리가 긴 건데 사거리 긴 걸 이용을 못하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말려버리면 딜을 할 수가 없어. 좀 요즘 메타가 딜을 할 수가 없어요. 케이트린이 말리면. 그래서 제가 케이트린 신템들이 만든 게 있는데 나중에 봐보시고요. 카운터 원딜 자기보다 멀리서 쏘는 애한테 약하죠. 뭐 애쉬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애쉬 W나 궁. 그 다음에 바루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 이 세 명이 좀 전체적으로 카운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할 만한 거는 다 할 만합니다. 나머지 저 세 개 빼고는요. 같이 하기 좋은 서포트. 날목이 있습니다. 모르가나, 럭스 이 두 개. 그냥 케이트린 하시면요. 티어 세 개는 올라가요. 그 정도를 씩 그냥 개 날목. 그냥 메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지켜주는 서포트. 아무나 다 상관없습니다. 연계하기 좋은 서포트 좋다. 나 베인. 그냥 원딜의 꽃이. 원딜이면 베인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베인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베인은 원딜이면 해야 돼. 제일 멋있어. 다 아실 거예요. 탱을 원딜 중에 제일 잘 잡은. 혼자 딜하기 좋은. 단점은 뭐 라인전이 약하고 팔이 짧고. 맞아요. 어려워. 카운터는요. 그냥 라인전 세면 다 카운터임. 근데 거기서 할 만한 거. 진. 걔 주밥입니다. 그냥 진 나오면 무조건 그냥 해도 돼. 요즘 직스 많이 나오죠. 직스 나왔을 때 했는데 왜? 구르면 피하기가 쉽거든. Q 같은 거. 제니도 대회에서 나왔을 때 최근에 베인 많이 나왔죠. 11을 그냥 주패할 수 있으면 11에만 베인 하세요. 그냥 개주패. 그냥 11을 라인 밀라 그러면 때리면 11도가 빼야 돼요. 리즈레드 스킬샷 피하기 쉬워서. 같이 하기 좋은 서폿이 부배 조합 제가 만들었죠. 브라운 베인 좋습니다. 룰루 이 두 개가 제일 좋고요. 나머지 쓰레쉬도 좋은데 탱 서폿이랑 더 잘 어울림. 브라운 룰루만 해도 진짜 브론즈에서 다이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듀오를 잘 해보세요. 저는 듀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듀오가 가능하니까 마스터 이하는 카이사의 장점. 카이사는 원딜에 맞는 힘. 캐틀이 하나 없는 걸 얘가 갖고 있어. 뭘 갖고 있냐? 얘는 탱을 잘 잡아. 도주기, 라인전, 낫배드, 1대1 능력 좋고. 카이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기가 되게 많았고 항상 그랬던 캐릭터라서. 단점 라인전 자체는 혼자만 따지면 나쁘지 않아도 2대2로 가면 서포 상성에 따라서 너무 약해짐. 단점이 근데 많이 없어요 카이사가. 그래서 카이사가 좋은 것 같아요. 카운터로 따지면 뭐 칼리스타, 드레이브, 라인전 센 거야. 케이틀린 은근 코그모도 원래 카운터를 많이 뽑거든요. 트위치, 트리스타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 생각에는 라인전도 센데 1대1 센 젬포한테 카이사가 약해요. 대회만 봐도 트리스타나가 나오잖아요. 카이사 상대로.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애쉬 같은 것도 사거리만 벌리면 애쉬가 이기고. 자야도, 자야는 사거리가 짧은데 나클이 너무 빨라서 다룰 수도 힘들어. 할만한 거 징크스, 직스, 베인, 아펠리오스. 아펠리오스도 원래 카이사가 지는데 솔랭에서는 할만해요. 대회에서는 제가 보기엔 아펠이 이기는데. 자야는 라인 클리어 빠른데 왜 11은 카운터 아님? 아, 할 수 있는데 11은 맞다이가 약해요. 자야는 맞다이도 세가지고 미포도 할만하고요. 이즈리 같이 하기 좋은 소스. 노틸러스 너무 좋습니다. 카이사 패시브가 CC기가 있으면 무조건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요즘 나오면 블리치도 좋아요. 탱서포트 다 좋아. 탱서포트 다 좋아. 유틸이랑은 하지 마시고요. 유틸 나왔을 때 카이사 하는 거는 그냥 나 게임 질 거야 하는 느낌이 더 커요. 근데 만약에 유틸이랑 라인전이 풀리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11은 같은 경우는 장점 라인 클리어가 최상이다. 팀한테 궁으로 기여하기가 좋아. 스킬을 하나 막아서 주요 스킬 센 애들한테 유리하다. 단점 탱 존나 못 잡음. 라인전 센 애들 만나서 말리면 답도 없음. 무난하게 가기가 힘들다 이거야. 무난하게 가면 11은만 하는 게 어딨어. 궁극기로 이석 얻지, 스킬 하나 막지, 튕기는 부메랑으로 딜할 수 있지. 근데 그게 힘들다는 거지. 1코어 나오기 전이 무난하게 가기가 힘들어. 최근에 좀 저 티어들 강의하면서 뭘 느낀 줄 알아? 아니 땅왕님 왜 이렇게 11을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난 11을가 라인전이 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은 11을의 단점을 몰라서 그래. 얘가 라인전을 미는 건 빨라. 근데 다이다이 이렇게 까는 게 약해. 그 단점을 몰라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라인을 밀고 미니언이 막 치러 오니까 무서워서 빼거든. 막 튕기는 부메랑 피하려다가 빼버리니까. 11의 단점을 몰라서 그래요. 다이다이가 너무 약하거든요. 공격 스킬이 뭐가 있어요? Q랑 W인데 W는 평타고 Q는 피하기 쉽잖아. 그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운터 원딜은 라인전 센 거 다 약 다 힘듦. 그냥 제가 말하는 거 이거 빼고 다 힘들어요. 정말로 잘 봐요. 할만한 거 이즈리얼 진 직스 이거 말고 다 힘듦. 아 진짜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힘든다기보다는 그냥 하기가 싫어진다 해야 되나? 그렇게 따지면 언제 해야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이 판에는 그냥 서포터 상성 이기고 있고 내가 라인전 져도 반반만 가서 한타 때 가면 좋다 이 생각하면 그때 하면 돼요. 같이 하기 좋은 서포터 카르마, 레오나, 틸러스 이런 그램류랑 되게 좋아요. 11에도 알리스타 나올 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리스타 스킬을 막을 수가 없어서 WQ가 확정으로 맞거든요. 안 하는 거 많이 추천드립니다. 알리스타 상대로 11이라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다음 루시안 장점 원딜들의 로망임. 인파이
인파이팅 원딜 있잖아요. 인파이팅 원딜이 뭐냐면 스키샷 치면서 앞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인파이팅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스타일리시하고 도주기가 명확하게 스킬 쿨이 빨라서 재밌음. 라인전도 준수하게 센 편에 속하고 단점이라고 가정하면 탱을 못 잡고 라인전을 져버리면 루시안 하는 이유가 없어져. 루시안이 라인전을 지면 루시안은 왜 해? 이런 느낌이에요. 카운터원들이 지보다 라인전 센 애한테 약하죠. 드레이브는 그냥 이겨요. 루시안을. 트위치도 루시안이랑 다이다이 까면 거의 이겨. 칼리스타가 루시안 Q 피하면 이겨. 칼리스타가 루시안 Q 못 피하면 못 이기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피하는 느낌으로 가서 이기는 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루스 같은 경우도 다이다이 면에서 루시안 이기기 때문에. 근데 바루스랑 루시안은요 한번 이기는 쪽이 쪽 이깁니다. 할만한 거는 저거 빼고는 할만하다 보시면 되고, 같이 하기 좋은 서포트 밀리오 좋습니다. 밀리오 루시안 하면 웬만하면 지진 않아요. 브라움 좋습니다. 레오나도 너무 좋습니다. 나머지는 탱커 서폿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여자친구 있는 분들 밀리오 시켜서 루시안 하세요. 근데 루시안 밀리오는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루시안이 더 중요합니다. 나미는 이제 안 써. 너무 많이 먹어서 별로야. 트위치가 트위치 장점 새벽에 하면 좋음. 접티어 기준 은신을 생각하기 힘들어요. 트위치는 은신을 하는 캐릭터인데 새벽에 한다? 뭐 생각을 뒤지게 못하거든. 내가 옛날에 저티어를 알아. 나 옛날부터 트위치 많이 했었는데 새벽에 하면 애들이 다 졸린 상태에서 게임해서 돌리는데 계속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연패하면. 근데 저티어에서는 그게 진짜 잘 통해요. 한타력이 진짜 좋고 잘 풀리면 캐리력도 진짜 좋은 편. 다방면으로 이렇게 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있을 때 평타가 더 많이 들어가. 징크스랑 비슷하게 한 명만 패는 게 아니라 네 명이 모였으면 네 명을 때릴 수 있는 캐릭터야. 그게 이제 트위치의 되게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위치 하는 이유가 딱 그거가 아닌가. 단점 탱 못 잡고 말리면 진짜 얘도 딜이 안 나오. 말렸을 때 그럼 땅으로 딜 나오는 애는 누군데 사발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언급 안 해드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얘는 진짜 말렸을 때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복구할 수도 있긴 해. 만약에 내가 티어 낮아가지고 트위치가 1코어가 나왔는데 막 계속 잘려줘. 복구할 수 있지. 근데 웬만하면 하기 힘들다. 복구가 라인전도 서폿이 조금 못하면 이기기가 힘든 게 트위치가 어쨌든 간에 은신을 해서 하는 캐릭터인데 그럼 다른 스킬이 뭐가 있어요? W 독 던지고 평타 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앞에서 깔아줘야 되는데 서폿이 못한다 가정해봐. 답이 없어. 근데 얘는 그래도 유틸 서폿을 만나면 혼자 할 수 있는 조금 명분이 생겨서 유틸이랑 하실 땐 조금 괜찮을 수도. 카운터 원딜 드레이븐 칼리스타. 아 근데 칼리스타는 이기는 쪽이 이긴 하는데 칼리스타도 그렇다 치고 닐라도 좀 힘들 것 같아. 케이틀린, 바루스 이 정도 아니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할만한 거는 저거 빼고 다 진짜 다 나머지 다 할만한 같이 하기 좋은 서포트. 룰루 너무 좋아. 유미랑도 아직도 괜찮은데 브라운 라칸? 라칸이 진짜 좋아요. 은신하고 확 들어가서 팍 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하면 브론즈부터 다이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들 몇 개 있잖아요. 트위치 라칸도 한번 써보세요. 이것도 여자친구한테 라칸 시켜보세요. 모든 원딜하는 사람들 이상형 라칸, 브라운, 노틸 이거 세 개 할 줄 안다? 웬만하면 꼬셔집니다. 룰루 이런 거 시키면 안 돼. 여친 구하는 법 좀 강의해달라고요? 저도 없어도 몰라요. 자야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은 게 라인전 좋아, 딜 좋아, 한타력 좋아, 생존기도 좋아. 이런 거 다 가졌음. 근데 단점은 뚜벅이 수동적이야. 왜냐면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카운터 언제? 무조건 베내야 될 거 버그에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면 롤 잘하는 겁니다. 이거 딱 하나 그냥 다 상관없는데 이거 딱 하나만 배나면 돼요. 칼리스타 하나만 배나십니다. 칼리스타가 정말 답이 없어요. 옛날에는 케이틀린도 있었는데 저티어 기준은 케이틀린 배나시고 고티어 기준에서는 칼리 배나셔야 돼요. 진짜 칼리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진짜 요즘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나마 바루스 이 세 개만 알고 가셔도 좋고요. 나머지는 다 할만합니다. 같이 하기 좋은 서포트 라칸. 자야라칸이 커플이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커플이어서 시너지가 더 나아요. 그랩류, 블리츠, 노틸, 쓰레쉬 다 좋습니다. 유틸이랑도 괜찮아요. 딜 서포트이랑만 안 하면 돼요. 자야는 딜 서포트이랑 어울리는 서포트이 거의 없다 생각해서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냥 포그모 넘어갈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에. 장점 딜 겁나 쎔. 탱도 잘 녹임. 라인전도 준수한 편임. 단점 뚜벅이 팀빨을 너무 많이 타. W가 끝나면 딜을 못해. 그러니까 코그모는 W 하나에 의존하는데 만약에 팀이 그걸 안 기다려준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최근까지 대회를 보면 제가 북미였나? 유럽 대회를 봤는데 코그모를 계속 쓰더라고요. 그만큼 코그모가 나쁜 건 없는데 솔랭에서 나쁘다 이거지. 왜? W를 못 기다리니까 팀원들이 그때 던지거든. 카운터 언제? 솔직히 코그모 카운터? 직스 말고 없다 생각함.
아, 왜냐면 원딜 다 할 만한 직스 릴라 말고 그러니까 그만큼 코그모가 라인전 세요. 요즘 칼리? 원래 칼리 카운터가 뭐게요 님들? 코그모입니다. 코그모가 그만큼 라인전 세요. 근데 같이 하긴 좋았어요. 지켜주는 브라운 좋습니다. 밀리오 좋습니다. 딜 서폿만 아니면 됩니다. 드레이븐 장점 라인전 내가 보기엔 제일 쎄. 원딜 중에 제일 쎄. 정말 정말 제일 쎈데 돈을 남들보다 더 빨리 땡겨줘. 왜냐면 돈을 버는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굴리기가 엄청 빨리 굴러가. 단점 죽으면 갑자기 약해지고 아니 그러니까 패시브가 쌓인 게 없어지고 갑자기 라인전 센 게 없어지고. 이 라인전 센 게 장점인데 갑자기 상대방 원딜이 성장하는 원딜이었는데 이겨버리니까 갑자기 장점이 사라지고 그게 좀 큰 것 같아. 좀 어려운 편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드레이븐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생각해서 카운터 애쉬도 좋고요. 릴라도 W로 이제 드레이븐 도끼 다 씹어서 괜찮아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직스 좋습니다. 드레이븐 나올 때 그냥 직스 하세요. 드레이븐을 도끼 줍으면서 촌나 힘들게 왔다 갔다 타다다다닥 해야 되는데 그냥 직스로 딸깍 하면 도끼 못 줍고 그냥 지금 아 진짜 구라가 아니라 바루스도 많이 합니다. 이 네 개가 그나마 제일 카운터로 많이 쓰고요. 같이 하기 좋은 서폿 공수가 같이 가능한 쓰레쉬 있고요. 분리 좋고 원래 옛날에 막 잔나랑 되게 많이 썼던 게 잔나가 공수가 둘 다 가능해서 밀리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케이틀린 드레이븐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케이틀린이 좀 더 불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드분이 막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드분 캐틀하면 캐틀이 막 그렇게 세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바루스는 원래 좀 캐릭터가 그런 거예요. 라인전 센 애들 상대로 더 세요. 근데 바루스 안 쓴 이유를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트리스타나 라인전 준수함 딜도 잘 나옴 도주기 월등함 타워도 빨리 밀 단점 서폿 빠를 많이 탐. 왜냐면 서폿이 앞에서 깔아주지 못하면 트리스타가 나가 라인전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초반에 딜 교환할 때 점프를 안 하고 짧게 딜 교를 하면 너무 쓰레기. 짧은 딜 교환들이 있어요. 뭐 얘 평타 거리 지면서 싸움을 하던가. 근데 티탄은 초반에 사거리가 짧거든요.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데 티탄은 2스킬을 4방을 터쳐야 센데 상대방은 막 루시안으로 갑자기 직궁 터뜨리고 빠지는데 나는 점프를 할 수가 없네? 그런 게 단점인 거지. 그래서 서포빨을 많이 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전 지면 좀 답이 안 나오고 근데 장점은 확실해요. 카운터 원데 드레이븐 있습니다. 드레이븐 점프 끊어도 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원래 칼리스타 상대로도 많이 쓰는데 요즘 따지고 보면 칼리가 더 좋아가지고 근데 칼리스타는 반반인데 원래 칼리스타가 왜 트리스타나한테 약하냐면 트리스타나가 그냥 점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2스킬 꺾고 맞다이만 까도 칼리가 힘들 한데 근데 칼리가 요즘 더 좋은 것 같아요. 루시안도 점프 피해서 좀 귀찮고 케이틀린도 점프 피해서 귀찮아. 근데 이즈리얼도 쉬운데 이즈리얼은 각을 안 줘서 좀 짜증나. 점프를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 할 만한 거는 나머지 다 할 만한데 트리스타나는 다른 원딜에 비해서 상대방이 탱커면 굳이 하지 마세요. 솔랭에서는요. 왜냐면 스타가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점프 뛰자마자 탱커 서포시 그거 점사하면 다 맞나오거든요. 그냥 상대방이 딜이나 유틸 서포시 때 하는 거 좀 더 추천해요. 팀게임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긴 한데 차이 존 서폿 낙한 있습니다. 타릭도 있습니다. 유틸도 다 좋습니다. 딜 서폿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아펠리오스 무기가 많아 남들보다 변수 창출 가능 딜도 엄청 셈 여러 명 때릴 수 있는 광역 범위 킬 있고 라인전도 준수한 편 단점 뚜벅이 요즘은 팀빨 플러스 서포빨을 많이 타는 편 많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요즘 템트리 너프 때문에 많이 안 함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템트리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카운터 원데 바루스 드레이븐 칼리스타 트리스타나 사미라 라인전 센 거들한테 좀 많이 힘들어요. 케이틀린 같이 이제 퓨어하게 센 애들한테 쉬운데 들어오는 애들한테 좀 약해. 딜도 나오는 나머지는 다 할만해요. 같이 하기 좋은 서폿 쓰레쉬 그랩류는 다 좋고요. 지켜주는 게 제일 좋은 두 번째로 좋은 게 룰루 유틸도 괜찮아요. 얘도 딜 서폿이랑 쓰면 워낙 쓰레기이기 때문에 바루스로 넘어갈게요. 바루스 장점 모든 원딜이랑 라인전 수월하게 가져가기 가능. 바루스는 모든 원딜을 상대로 반 이상 가능 진짜로. 탱도 잘 잡아. 단점은 뚜벅이 상대방 서폿이 탱커나 그러면 뚜벅이라 위험해지고 중간 한타 때 애매하게 컸을 때 탱커가 물면 대처하기가 힘들고 후반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느낌. 후반 갈수록 왜 힘이 빠지냐면 평타를 치고 스킬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스킬을 못 맞췄다 그때 갑자기 딜링이 안 나와. 이게 좀 그런 원딜이에요. 초반에는 어쨌든 스킬을 맞출 수 있지. 근데 나중 가면 갈수록 다른 원딜이 평타만 쳐서 센데 바루스는 좀 이제
중간에 스킬을 못 맞추면 갑자기 딜이 확 안 나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원딜의 카운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바루스가 할 만한 서폿이 상대가 알리스타나 네오나에 너무 취약함, 들어왔을 때 좀 안 넘는 애들이 있어요. 노틸러스 이런 애들한테 좀 많이 약한 편이라서 이거를 좀 명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기 좋은 서포, 룰루, 브라운, 그랩류는 다 좋아. 딜 서포도 어울려. 제리 한타력도 좋고, 제리만의 특별한 스킬 세팅, 유틸성이 좋아요. 유틸성이 좋다는 게 뭐냐면 보조기가 좀 완벽하게 와, 크다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속도 늘어나고 벽을 넘을 수 있고 포텐도 높고. 단점은 요즘 너프를 너무 먹어서 쓰기가 힘들고, 다른 원딜에 비해서 이제 요즘은 뭔가 2코어까지 뽑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 물론 2코어 나오면 괜찮아. 지금 보면 롤드컵에서도 젤이 나오잖아요. 궁극기가 끝나면 너무 갑자기 약해지는 경우가 있음. 카운터 원딜은 너무 많아. 차라리 할 만한 원딜 알려드릴게요. 할 만한 원딜 빼고는 다 힘들어. 시비드, 이즈리얼, 베인, 카이사, 빅스도 괜찮고. 같이 하기 좋은 서폿은 버프 주는 서폿이 좋아요. 유미는 좀 이제 한물 갔고, 룰루. 근데 얘는 그랩류랑도 쓰면 은근 라인전 스킬이 나와요. 노틸러스 이런 애들 좀 룰루랑 노틸이 대표적으로 좋고, 라칸도 같이 들어가면서 각 만들어주기 너무 좋아요. 제리는 좀 앞에서 각 만들어주는 서폿이면 되게 좋아요. 칼리스타 제일 메타에 적합한 챔프가 칼리라고 생각합니다. 템도 적합하게 좋고 메타에, 라인전도 너무 세고, 요즘 탱 나와도 잘 녹여서 좀 좋은 것 같아. 단점이 있다면 라인전 이기고 팀이 말리면 캐리력 떨어질 수도. 예를 들어 내가 라인전 이겼는데 상체가 막 말파이트 오리아나 이런 거 잘 컸어. 그러면 이제 칼리가 팔이 짧아가지고 오리아나 같이 팔 긴 애들한테 약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좀 말리긴 하는데, 그래서 저 티어에서 칼리를 좀 이제 쓰면 스노우볼이 안 걸려가서 힘들다는 소리가 좀 나오죠. 그죠? 그거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칼리스터 후반 갈수록 힘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저는 요즘에 그게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잘 크면 계속 잘 크는 느낌? 카운터 원딜, 드레이븐, 바루스, 코고모 이 세 개가 좀 정확하게 카운터 같아요. 나머지는 다 할만해서 같이 하기 좋은 서폿. 노틸러스, 쓰레쉬, 그랩류랑 진짜 잘 어울려. 블리츠 이 세 개가 짱임. 그 다음에 유틸은 진짜 밀리오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칼리가 팔이 짧은데 그거 늘려줘도 되게 괜찮고, 룰루 소라카도 생각보다 괜찮아. 유미만 아니면 돼. 유미가 나왔다, 칼리를 했는데 닿질 안 했다, 그러면 정글한테 연결하세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뭐 이렇게 오랜만에 정리를 했는데 조금 길긴 해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1월달에 신화 아이템이 없어져요. 메타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게 정확할 거예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또 한 번씩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